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병원 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은 몸의 중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을 저희와 함께 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뼈 골다공증 등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와 함께하는 허리 운동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허리 질환도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바닥에 매트나 얇은 담요를 깔고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누운 자세에서 양다리를 당겨서 양손으로 잡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운 자세에서 오른 다리를 당겨서 양손으로 잡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 다리를 당겨서 양손으로 잡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 다리를 반대로 넘겨서 왼손으로 잡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 다리를 반대로 넘겨서 오른손으로 잡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쪽 다리를 접고 무릎을 붙여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자세에서 좌우로 틀어주세요.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세우고 고개를 들어서 몸을 뒤로 젖혀주세요.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자세에서 팔을 펴고 고개를 들어서 몸을 뒤로 젖혀주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를 해주세요. 등을 들어주세요. 자,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고양이 자세에서 왼팔 오른다리, 오른팔 왼다리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세요.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르신 여러분, 동작이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죠? 허리가 아프시면 집안일을 하기도 힘들고 다리가 저려지고 걷는 것까지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와 해본 운동 꾸준히 하셔서 튼튼한 허리 다시 되찾으시고요. 즐겁게 생활하세요.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